해주세요. 아구찜 먹으라고요? 물어보셨어요. 너무 즐거우시다고. 아주 즐겁다고. 근데 오늘 이 청춘 커피 페스티벌이 아마 저희가 지금 마지막 순서인가요? 그쵸.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페스티벌 재미나게 다들 즐기셨어요? 아까 막 시상을 되게 멋지게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비비지는 원래 원래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오늘 커피 축제에 오는 마음가짐으로 커피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. 그쵸 여러분? 맞아요. 저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요. 우리 현대인의 포션이잖아요 그거는. 현대인의 청춘을 위한. 그쵸. 요새 엄지 씨는 무슨 커피를 가장 좋아하세요? 아 저는 콜드브루도 좋아하고요. 저도 콜드브루 좋아해요. 그쵸. 그게 그게 차갑게 우려낸 뜻도 맛이 달라요. 그래요? 맞아 네. 맞아. 되게 그 커피 잘하시나 봐요. 아 근데 이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커피에 박학다식한 사람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두 분 다 바리스타 자격증 있으세요. 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이제 오면서 아 우리가 커피 페스티벌에 가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. 근데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저희가 막 옛날에 딸기 축제도 가고 막 무슨 축제도 가고 이랬는데 그러면 가끔 딸기도 주시고 하거든요. 오늘 원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. 원두 주시나요? 아 죄송합니다. 네. 그러면 저희 다음 무대 이제 보여드릴까요? 그쵸? 네 다음 무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다리 되게 예쁘대요. 저희가 다리라는 노래는 없고요. 네 다리라는 노래는 근데 지금 다리 되게 예쁘다고 하거든요. 다리? 다리 보이세요? 다리 어디 있나요? 여기 옆쪽으로? 어디? 안 보여. 다리 좀 보고 올게요. 어디? 아 죄송해요. 네 다들 보셨어요? 아, 달? 어디? 아 저기가. 진짜 대박. 여러분 오늘 다리 정말 예뻐요. 사람 같은 다리. 달 진짜 예뻐요. 여러분 얼굴처럼 예뻐요. 반짝반짝. 맞아. 오늘 같은 이런 밤에 제가 딱 어울릴만한 노래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. 여러분 너무 듣고 싶으시죠? 얼만큼 듣고 싶으세요? 일단 만큼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얼른 들려드려야겠어요. 오늘 보니까 저희가 떼창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믿고 맡기고 바로 다음 곡을. 맞습니다. 근데 저기 뒤에 약간 서성이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혹시 이 노래 들으시면 조금 이 노래 하면서 걸음을 멈추실 수도 있거든요.